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 퇴근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금방 네. 지나가거든요. 회사에서는 정말 안 지나가도 네. 퇴근만 하면 시간이 아주 순삭입니다. 너무 피곤해. 네네. 그런 분들한테 저녁 루틴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루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냥 쓱 없어지는 시간이라서 네네. 그래서 더 저녁 루틴이 필요하고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놓지 않거나 정신을 놓고 있어도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하고 있고 책에도 썼고 그렇습니다. 상세한 방법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보통 아침형인가 뭐 미라클 모닝에서 되게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거에 되게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 요한비님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셨어요. 네네. 아침보다 저녁이 나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첫 번째죠. 네네네. 그런 이제 좀 통념이 있고 그게 또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자기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아 그러면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너무 힘드니까 많이 포기를 하시고 진입 장벽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저녁 루틴에 대한 책을 썼지만 아침에도 하는 루틴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루틴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워라벨 워라벨 하면서 이제 칼퇴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6시에 칼퇴를 하면 뭐 하냐라는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의 트랜지션 같은 느낌인 거예요. 몸은 집에 왔지만 아 피곤해 오늘 진짜 너무 고생했다 내일 또 어떻게 출근하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고 다시 출근을 하면 저녁 6시 이후의 삶이 진짜 내 건가? 그게 정말 워라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제 회사에서 몸도 벗어나고 마음도 벗어나려면 내가 하는 내 일을 그 시간에 끼워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회사 일과 관련 없는 나만의 일을 저녁 시간에 하면 진짜 워라벨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녁 시간으로 시간 관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아침 시간을 다루는 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달라지는 저녁 루틴의 힘이라고 책을 네, 쓰게 됐습니다. 저녁이 달라지니까 다음날 오히려 아침까지 달라지게 네네. 되더라.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퇴근 후 회사와 관련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제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네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네. 퇴근하면은 막 회사 생각나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다음날 회사 출근할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내일 또 어떻게 일하지? 이런 생각이 커서 네. 좀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다고 해야 되나? 원래도 아.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마음이 막 불편하셨던 거죠. 네네 그렇죠. 아 진짜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네.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퇴근해 저녁을 먹거나 이러면 또 회사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게 연장이 되고 또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 왜 이래 왜 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네. 상황인데 그 일이 질질 늘어지잖아요. 네네. 아 이거 내일 이거 내일 이만큼 해야 되는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뭔가를 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되게 네. 불확실한 일을 하잖아요. 환자들이 딱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수의사로 일을 하고 네. 있어서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뭐든지 확실한 게 없고 진단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진단명을 뭐 장염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염이 확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많은 가능성 중에 그나마 제일 상위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오면 항상 늘 찝찝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까 강아지 보낸... 말을 못하니까. 네네네. 아까 네. 보낸 그 친구 집에 가서 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술한 친구 내일 뭐 못 걷는다고 전화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찝찝함이 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그런 게 많죠. 네, 사실. 맞아요. 수의사분이 아니셔더라도 막 아 이거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내일까지 이 보고자를 어떻게 다 만들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게 아닌 것 같은 네. 느낌. 뭐 잘못돼가지고 내일 또 가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작가님께서는 그런 저녁 시간을 통해서 바뀐 게 있거나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정체성을 회사에만 묶어놓는 거랑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어서 일종의 정체성의 분산 투자를 하는 거랑 좀 자존감이 있어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사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겨도 나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순간부터는 좀 여러 가지 걱정,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나 걱정들도 많이 내려놓게 됐고 자존감도 당연히 상승하고 또 시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스스로 가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오후에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일종의 사이드 잡처럼 되면서 수익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조금씩 조금씩 소소하게 묻어둘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 든든한 마음도 있죠. 그전에는 수의사로만 이제 활동을 하셨으면 지금은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수익이 나는 활동은 일단 유튜브 하고 책 인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지만 네, 들어올 예정이고 제가 플래너를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쓰는 거랑 똑같은 네네. 플래너를 판매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있고 온라인 클래스나 그 옛날엔 오프라인 강의도 했었는데 요즘은 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여기저기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우로도 네네. 활동을 배우도, 하고 계시다고. 네. 작년에 한 네 작품 정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개런티들도 있는데 워낙 그거는 이제 비정기적인 거라 이렇게 수익에 합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네. 개런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었어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하나는 수의사 역할이었고요. 재밌죠. 연기가 아닌데 그거는? 네네. 하나는 수의사 역할이었고 또 하나는 애기 엄마 역할이었고요. 네. 네네. 결혼을 하나는...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배우니까. 네. 아,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아역 배우랑 처음 연기해봤는데 되게 네.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하나는 취준생 역할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냥 대학생 역할이었네요. 아 진짜? 그러면 유튜버, 작가, 이제 플래너를 판매하는 판매자, 선생님, 배우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와, 되게 많, 진짜 N 잡러시구나. 그러면서 네. 특히나 또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프라인도 이제 되게 넓어지게 된 거니까 그 수입의 차이가 또 네. 어느 정도 나는지 이 부분도 또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지수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6개월 정도에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직전 달로 치면 저녁 루틴을 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총 수익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네, 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만에. 월로요? 네, 월. 뭐 월이나 연이나 3배니까. 3배니까. 네, 근데 평균 3배 정도 네. 이게 인세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인세 들어오면 더 괜찮으시겠다. 네, 그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그 막 책, 내 책 막 찾아보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후기 읽어보고, 선배 읽어보고. 네, 네네, 사편 다 읽어보고. 전 지금도 찾아봐요. 네, 저도 서점 가면 꼭. 그죠? 네네. 근데 일단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는 그런 시간을 좀 확보를 일단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주변 정리도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뭐 약속을 뭐 잡아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루틴이 좀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혹시 겪으신 적, 뭐 시행착오를 겪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많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고 뭐 그런 거를 다 통제하면서 진짜 수도승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딱 저녁 루틴이 딱 잡혔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 저녁 먹고 전공 공부하고 책 읽고 유튜브 편집하고 명상하고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운동은 아침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전공 공부하는 거랑 책 읽는 거는 바쁜 일이 있으면 생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연차마다 다른 게 수의사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전공 공부가 너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하늘이 들쪽나도 전공 공부는 거의 했었고 요즘 중요도를 두고 하는 건 명상이라서 술 먹고 집에 들어와도 명상을 해요. 그러면 집중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앉아가지고 영상 하려고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별 생각 다 나고 막 아까 들었던 가요 이런 거 다 재생되고 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15분을 그냥 어쨌든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제일 중요도를 우선으로 두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오늘 했네 안 했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루틴을 만든다는 건 네. 결국엔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습관을 만들 때는 계속 안 빼먹고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가혹하잖아요. 네. 무슨 일 하늘이 들쩍나도 해야 된다는 네. 것처럼 들리는데 대신에 진짜답게 예를 들어서 아. 매일 내가 책을 읽기로 결심했는데 오늘은 정말 하기 싫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저는 그 챕터 제목만 보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책상 앞에 그러니까 무슨 약간 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펴서 소제목만 읽고 덮고 눕더라도 그거를 한 거랑 오늘 스킵한 거랑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짧게 해도 돼요? 네네. 챕터 제목만 읽어도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작을 근데, 그렇게 해라. 챕터만 읽고 덮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저는 네.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거랑 다른데 맞아요. 이제 습관을 못 만드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는 게 낫겠다.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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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라도 무조건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막 이러잖아. 아 다음에 몸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제대로 해. 야 지금 그거 뭐 하냐? 뭐 앉아서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책을 펼쳤다가 눕더라도 네네. 초반에 그러니까 너무 질적으로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시도해보고 해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매일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누워서 읽는 건 안 되겠죠? 네. 저는 좀 마음이 넓은 편이라서. 그것도 괜찮지. 그쵸? 네, 일단 읽었다는 책을 일단 들고 읽는 게 중요하다. 열었다는 네네네, 그게 맞아요. 중요한 네. 포인트니까. 아, 농담인데 너무 진지하게 좀 당황했네요. 제가. 네. 그리고 중간에 뭐 회식이 있다거나 친구들과 네. 약속이 있더라도 그게 끝나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네 개 중에 두 개 못 하더라도 나머지 거는 그래도 매일 반복한다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드니까 네. 오히려 시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전용 루틴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공 공부, 책 읽기, 뭐 명상하기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시간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네. 집중력이 되게 짧아가지고 네. 사실 어떤 분들은 한번 시작하면 3시간 정도는 몰입해야 네. 뭐 이렇게 일이 된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웬만하면 1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명상은 15분씩, 아침 저녁 15분씩.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근을 몇 시에 하세요? 저는 퇴근 시간이 좀 늦은 편이라 네. 8시에 하거든요. 아, 식사는 그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식사를 뭐 예를 들어 9시. 전공 공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12시 하고 15분 명상하고 자고. 아, 12시부터, 네. 9시부터 12시 한 15분까지 탁탁탁탁. 네. 이게 딱 정해진 대로 계속요? 네네. 월화수목금. 근데, 네. 그, 이제는 완전히 루틴이 됐으니까, 네. 만약에 내가 영상을 내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 편집도 하신다고 했죠? 네네. 편집하는 게 좀 밀려있다. 그러면은, 네. 또 다른 걸 좀 더 네, 시간을 걸. 더 네네네. 많이 네네네 아. 약간 유동성 있게 조절은 하는 편이에요. 아. 1시간을 기본으로 잡고 이제 뺄 건 빼고 할 건 네. 하고 뭐 약속 있으면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주말은 어떻게 하세요? 주말은 일단은 계획이 없어요. 쉬는 걸 목표로 하고 하는데 주중에 못한 게 밀려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럼 그걸 남은 일들을 처리하는 시간으로 그때 다르구나. 네, 쉬는 게 그죠? 목표인데 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막 일을 하게 되세요? 네네. 일이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약간 병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 관점으로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아, 그 딱 하루에 3시간 네. 정도를 매일매일 투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건 따라하기 되게 좋겠다. 내가 퇴근해서 저녁 먹고 8시쯤 저녁 식사하고
8시부터 하루에 뭐 테마 2개 정도 정해서 네네. 1시간씩 하는 거 이런 건 괜찮겠네요. 네네. 그거 끝나고 명상하실 때는 마음이 막 뿌듯하고 편하고 막 그러신 거죠. 보통 딱 끝내놓으면.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생각하면 네. 일단 잘 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명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명상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네. 사람이 네. 이 정도만 일단 해봐라 싶은 게 있나요? 아, 처음 하는 건 일단 제일 보편적으로 호흡 명상을 많이 하는데요. 네. 명상이라는 게 뭐든지 명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모든 감각을 다 집중하는 게 명상인데 초심자들은 호흡 명상이랑 점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집중하기가 가장 좋아서 호흡 명상은 눈 감고 이렇게 들숨 날숨을 하는데 네,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이 나가는 코끝이랑 인중에 계속 감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도 있고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느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 집중을 하면 뭐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잡념들이 계속 떠오른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명상을 하기 때문에 잡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잡념을 하루 종일 안고 사는 건데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명상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잡념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그 잡념을 보고 내가 이런 잡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보내고 또 떠오르면 보고 인지하고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백지를 내가 잡념을 잘 볼 수 있는 백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직장인분들도 요즘에 명상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명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잘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근데 그걸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나요? 효과가 명상의 효과나 명상의 이유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초반에는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과정을 벗어나면 마음을 더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안 좋은 감정들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건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한켠에 밀어두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서 네, 표면적으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기분이 평온한 듯한 느낌을 느끼는 게 편안한 상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명상을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 마음을 더 잘 보아주는 게 명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떠냐면 내가 옛날에 안 봐주려고 했던 온갖 추악한 감정들이 다 올라와요.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 나쁘끄러운 그런 원초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너무 사랑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기 아이돌처럼 그런 감정들이나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라든지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얼굴이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나한테 다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명상을 하고 나면 감정이 더 날카롭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더 잘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진짜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다 보고 다 봐주고 나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해소 과정을 지금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마음이 편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용기가 있는 상태? 왜냐하면 어떤 추악한 감정 아니면 외부적으로 어떤 시련이 와서 내가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예전 같았으면 아니야 난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이런 거에 쉽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존감이 높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뒀던 걸 이렇게 보고 진짜로 마음 아파하면서 느끼고 해소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피하려고 용 쓸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편안함, 근본적인 편안함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종종 명상을 하는데 약간 좀 달랐던 부분이 저도 하다가 좀 많이 포기를 해요. 그 효과를 잘 못 느껴서. 네. 말씀 들어보니까 코하고 인중 사이 거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복식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배에다가 올려놓고 네네네. 배가 이제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배가 손에 대고 올라오면 그런 식으로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코와 인중 사이를 집중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 메소드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이 이건데 보행경박에 집중을 해도 여기만 정신을 묶어놓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하다 보면 응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호흡 명상이 진짜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뭐 촛불 켜놓고 초만 계속 보는 거예요. 촛불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것만. 그리고 점명상은 벽에다가 까만색 점을 딱 찍어놓고 그것만 보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네,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걸 매일 루틴에 집어넣어서 매일 하시는 거네요. 네. 아,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해보세요. 네. 완전 추천드려요. 네, 지금. 네. 일단 지금 이제 저녁 루틴의 이제 중요성을 알았고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저녁 루틴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녁 루틴을 만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녁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표라고 하는데 저는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정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녁 루틴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주객전도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이제 야, 자기 개발 해봐야지. 이게 새해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 루틴을 만들어봐야지 라고 하는데 뭐 하고 싶은 일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한번 맞아요. 해보고 그렇게 되면 의미를 잘 못 느끼니까 또 흐지부지해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나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거나 필요하거나. 네. 그렇죠. 어떤 거 먼저 하셨어요? 사회초년생일 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근데 공부를 하는 건 사실 좀 큰 일이잖아요. 힘들고 급하긴 하지만 심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인 노래방 갔어요. 저는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매일 출석 체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딱 단절해서 지금부터 4시간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는 그런 의식 같은 걸로 코인 노래방을 먼저 계속 다니다가 일과 내 개인 시간을 분리하고 난 이후부터는 급한 일부터 했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전공 공부였고 전공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찍어 올리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열심히 하게 된 건 유튜브였고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시고 집에 가신 거예요? 네. 노래 하나씩 부르셨어요? 많이 불렀어요. 많이. 노래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아, 네. 일단은 진짜 뭐 거창하게 시작하신 건 아니네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걸 맨날 한 거잖아요. 맨날 했어요. 야, 이거가 진짜 저기구나. 되게, 아니, 왜냐면 다 자기 개발하면 막, 네. 다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막 영어학원. 그치, 그치. 아, 네네. 막 자격증 따러 막 열심히 막 뭐 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네네. 해도 된다는 거죠. 네. 하고 싶은 걸로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시작 계속 하니까. 네네네, 맞아요. 아, 그 노래방. 아, 진짜 노래방은 약간 진짜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걸로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사회초년생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버리니까 이제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이제 꿈도 꾸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많아요. 네, 그걸 저는 이해하거든요.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의지가 불타도 그런 분들이 또 자책을 많이 해요. 나는 의지 박약인가?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힘이 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도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때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갔다. 혼자서? 혼자서. 매일? 매일. 그럼 가면 얼마 정도 있으셨어요? 뭐 그때그때 다른데 네. 이게 또 부르다가 흥이 나면 일 받으면 한 시간? 네, 한 시간씩도 있고 아니면 내 곡만 부르고 온 적도 많고 네. 그리고 내 곡만 부르고 나면
이제 리프레시가 되면서 다른 거 할 정신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하겠다는 정신이 이제 들면 그때는 이제 근처에 서점이 있어가지고 서점 가서 책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기보다는 책 구경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책도 나왔네, 저런 책도 나왔네 하고 또 문구류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렇게 아이쇼핑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리니까 퇴근하고 나서 뭘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공감된다.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힘드신 분들, 루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 임장 갈 때 그랬거든요. 네. 그치, 그치. 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가잖아. 그러면 가면은, 막상 가면은 되게 막 리프레시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렁텅이 안에 있으면. 네네.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아, 막 오늘도 막 완전 집에 가서, 이렇게 집에 가서 눕는 생각만 나잖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거창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래방을 가도 되는 거예요. 대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왜냐면 그러면서 내 상태를 반전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 한 번 딱 정신을 딱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는 바꿔주는 스위치 키는 네, 스위치 같은 일이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목표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네요. 근데 대부분 목표를 이제 세우고 그걸 좀 지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속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좀 지속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걸로 매일 하는 경험을 한 번만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자신 있다. 그럼 매일 서점 가는 것도 좀 더 쉬워지고 그러면 매일 공부하는 게 더 쉬워지고 매일 운동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이렇게 점점점 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약간 이미지가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이미지는 조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또 쉬운 일로 쉽고 재밌는 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려운 일로 시작하면 한두 번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두 번 넘어지면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 하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말하자면 중립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어려운 일로 해서 한두 번 실패하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쉬운 일로 하면 나는 꾸준히 하는 것 좀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어려운 것도 계속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목표를 저는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는데 잘 안 세워요. 네, 그게 목표라는 건 우리가 정량적인 목표를 흔히 생각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까지 뭐 몇 킬로그램을 빼겠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라는 그 기한이 있고 몇 킬로그램이라는 수치가 있고 내가 뭐 10년 후까지 몇 억을 벌겠다라면 이제 목표하는 기한과 수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안 잡고 오히려 좀 꾸준히 지속하려면 차라리 의미를 만드는 게 목표에 의미를 부여한다. 네. 그리고 그 삶 전체적인 방향성의 의미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었으면 그 의미 중심으로 삶이 쫙 정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의 목표, 저의 의미는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과 동물을 돕는다인데 그거는 목표 기한과 목표 수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량적인 목표의 특징은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직전까지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나를 희생하고 힘들고 힘들고 하다가 목표를 이루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그 좋은 기분이 약간 짧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기뻤다가 바로 다음 목표가 또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또 고통의 시간을 인고하다가 잠깐 기쁘고 이거를 롤러코스터를 무한 반복을 하는데 이게 의미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다 하지 못하고 급하지도 않고 중압감도 없으면서 이제 모든 고민의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진상 보호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 심정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막 일도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고 그럴 때 의미가 중심을 잡아주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얘한테 제일 도움되는 선택이 뭔지를 생각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정하는 게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꾸준히 지속하는 데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달성보다 행위 자체가 목표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뭐, 아, 내가 언제까지 뭐 책을 몇 권 읽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나는 그냥 오늘 책을 읽겠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하다 보면. 네. 원인을 만들어야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을 만든단 맞아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목표로 잡잖아요. 그럼 이거랑 나랑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저는 괴롭게 이루어낸 성취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한껏 괴롭게 만든 다음에 뭐가 생기면 사람들은 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금 재밌는 일을 계속 매일 똑같이 대신 매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기회들하고 좋은 기회들이 또 다른 것들이 생기고 네 계속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목표를 짜려고 할 때는 수치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네. 그걸 잘게 쪼개서 내가 그걸 이룰 수 있게끔 하라고 이런 네. 쪽으로 좀 많이 목표를 이제 잡고 있는데 네. 오히려 류한비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뤘을 때는 진짜 그 만족감은 잠깐이고 어떻게 보면 좀 허무감이 또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그 다음 목표를 잡기까지 약간의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또 은근히 또 길어지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목표의 의미를 두고 그 순간순간에 그거에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네. 의미를 찾고 되새김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